아, 그나저나 문 닫기 전에 빨리 목욕하러 가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내일 내 가게로 오세요. 인형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야. 야. 이죠? 방금 본 한국어 폰트와 이 기묘한 분위기. 제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신 분들이라면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법한 바로 그 영상. 유레이 스테이션. 오른쪽 위에 링크 있죠? 유레이 스테이션 제작진이 만든 새로운 게임. 인형가게라는 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인디 게임인데 조금 기괴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플레이 해봅시다. 근데 유레이 스테이션도 되게 재밌게 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좀 애매해서. 첫 번째 날. 좀 난해한 게 없지 않아 있었잖아? 이것도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해봅시다. 앞으로답지 못하게 또 졸고 말았군. 빨리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오, 뭔가 좀 역동적으로 바뀌었네요. 완성은 얼추 다된것 같고. 이제 입술과 뺨에 빨간색 안료만 칠해주면 완성이로군. 오! 촙! 어디다가? 입술. 붓에 남은 안료가 없어. 우클릭으로 내려놓을 수 있네요? 이럴 수가. 인형을 내가 직접 제작하는 거였다니. 갓겜이잖아! 뭐하라 그랬냐, 얘? 뭐하라고! 더 칠하라고? 볼, 볼, 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연지곤지. 자, 다 됐다. 이제 배달하는 일만 남았군. 아, 그런데 후지모토 부인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았던가? 이거 난감한걸? 어떻게 연락을 한담? 오호! 빠른 환복! 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분명 아는 사람이 있겠지. 아니, 뭐 어디 창문 뚫렸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 주변을 둘러볼 수 있잖아? 뭐지? 뭐지? 같은 방향으로만 쭉 왔는데 제자리야. 소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매우 아름다운 인형들이지만 잘 팔리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값싼 물건에나 혹할 뿐이다. 그건 너도 그러잖아!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예술을 모르네 마네 하면서 막 이마트에서 싼 할인 막70% 하는 음식들 사고 말이야, 어? 이 소녀가 실종되었던 건 어느 여름철이었다. 소녀의 부모님을 위해서 실종 포스터를 붙여보았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새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오! 포스터 수집 요소가 있네요? 더볼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군요. 갑시다.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눈이 오면 모든 게 평화로워지는 기분이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오, 클릭으로? 내가 지정된 장소를 왔다 갔다 할수 있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게임이 많이 진화했네요. 유레이 스테이션이랑은 플레이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 나 뒤에 자판기 볼래, 나도.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건다 떨어졌군. 마을에서 제일 큰 식료품 가게다. 아니, 흉가같이 생겼는데? 없을 거 빼고 다 있는 편이다. 아니, 저기가 열려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데요? 에?
아니, 굉장히 거슬리는데 신경 쓰이는데? 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잠시 쉬는 중인가? 공중 목욕탕이라 될 수 있는 한 자주 좀 들렀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난린가 봐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누가 여기 사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된다.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려는 건지는 얘기를 해주고 가야 하지 않겠니?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연락처 모르는 집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맵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해봅시다. 어? 이름 없는 지하철역 회담. 그 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식집인가? 오! 들어가지잖아. 가게를 둘러본다. 어! 전단지! 예전에는 모두들 실종된 소녀 얘기만 했다. 하지만 요즘엔 하지 않는다. 메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 라면은 정말 일품이다. 라면 가게로군요. 주인을 부릅시다. 아, 너무 일찍 오신 것 같군요. 주방 준비가 끝나려면 오는 데여야 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후지모토 부인을 찾고 있는데요. 후지모토 부인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뭐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오늘 일정 없으시면 와서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시죠. 예,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피곤하면 못 올 수도 있어요. 참, 퇴퇴퇴. 전단지 해석하면 안 되냐고요? 무슨 얘기야? 아, 전단지 그림 자체에 있는 글?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기차역이라, 기차를 타본 지도 꽤 오래됐군. 나도 기차 안 타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 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지. 여긴 아무도 없군. 기차가 오기 전인가? 아니면 이미 떠난 걸까? 다시 돌아가기라고? 이럴 수가. 상상도 못했다. 하, 진짜 여행 좀 가보고 싶다. 밖에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갑자기 들어가는 건 무례한 행동이다. 자, 여기로 가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수상하게 생긴 곳. 조용하군요, 분위기가. 여기가 그 인형을 의뢰한 집인가? 신사에 들른 김에 잠시 봉뇨. 잠시만요. 뭐라고요? 진행 루트가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마을 다 둘러봤는데? 알고 보니 딱 여기까지만 개발되었고.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아, 문을 정확하게 클릭하니까 들어갈 수 있네요. 어우. 가게를 둘러봅시다. 어, 포스터다. 이거 해석해달라고요? 얌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 일본어의 일자도 몰라. 해석이 올라왔었지만 읽지 않았다고요? 해석, 8월 11일 오후 2시부터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당시 복장은 황색 블라우스, 쿨의 에스커트, 하얀색 양말이었습니다. 라고 써있군요. 해석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다들 포스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쩌면 잊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뭐 아이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포스터 발견. 뭐 더 볼 거 없지? 주인을 불러봅시다. 예예,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후지모토 부인댁이 어딘지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 예, 후지모토 부인이라면 가끔 오시죠.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북쪽 집에 사실 겁니다. 목욕탕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목욕탕에만 물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보자. 이제 들어가지겠지? 문은 열려있군. 안에 아직 누가 있는 건가? 가게를 둘러본다. 포스터가 여기 또 있군요.
우리 마을 전체가 사라진 소녀를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아, 목욕하시려고요? 아니요, 후지모토 부인께 인형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 근처에 사신다고 해서요. 아, 예, 아주 단골이셨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셔서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실루엣만 보면은 마트 사장님인데? 그래서 이건가 보다. 그지? 들어가지네. 투잡 뛰는 건가?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 오셨군요. 예, 주문하신 인형입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지 않나요? 제 임의로 뺨에는 붉은색 칠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인형을 정말로 아낀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주신 인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기쁘시겠네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들어와서 차나 한잔 드실래요? 말씀 감사합니다만, 당신의 실루엣이 코난에서 범인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실루엣이라. 잠깐이면 되는걸요. 기다려요, 물 끓일게요. 세상에서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살며시 집을 나온다와 들어간다가 있네? 어? 옵션킨 왜 있는거야? 눌리지도 않아. 저장 없어? 어떡하지? 어이, 선택지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집을 나가면은 바로 엔딩일 것 같아요. 별 내용 없이 한번 나가보자. 그나저나 당신처럼 젊은 남자가 어떻게 이런 황량한 마을에 사는 거죠? 관심 있으면 제가 젊은 처자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나, 언제 도망갔대? 그렇게 나는 상할 대로 상한 기분으로 후지모토 부인 댁을 나왔다. 왜 상했는데? 깊게 심호흡을 한다. 공기는 차지만 폐는 타는 듯하다. 잡생각은 이제 그만두자. 다시 들어가기. 까비. 아니,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아니, 네가 왜 속이 상했냐고. 모르겠다. 배고파 죽겠네. 기왕 나온 김에 뭐라도 먹고 들어갈까? 결국엔 다시 모든 가게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부인장. 아, 오셨군요. 그럼 뭘로 해드릴까요? 늘 먹던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단골이었어? 빠른 환복. 여기 주방장 특선라면입니다. 맛있겠다. 아, 훌륭하군요. 유난히 반갑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영 뜸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콕콕콕콕콕콕콕. 아래 거는 누르면 어떻게 되려나? 저 어차피 집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약간 망한 거 같거든요, 게임 루트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망한 걸로 선택지 눌러보자. 예전에 손님으로 북적였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러, 나쁜 일이 있으면 잊으러 여길 오곤 했죠. 연인들의 비밀 만남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언젠가 그런 날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글쎄요, 저도 그 말이 맞길 바랍니다. 아, 이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그럼 전 이만 슬슬 가보겠습니다. 저도 슬슬 문 닫아야겠습니다. 오늘 한 그릇 팔았네. 날 어두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좋은 밤 되세요. 난 가게라는 게 참 진짜 힘든 것 같아. 특히 맨 처음 영업했을 때 있잖아. 이제 게임처럼 사람이 딱 정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단 한 명도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럼 뭐 할 때인데 이 자식아. 오, 대박. 뭐야 여긴? 에?
주변을 둘러본다. 뭐 있어? 대화를 나비들이랑 하겠죠? 빨리 여기에도 새 나비가 들어왔으면 좋겠군. 나비 수집가인가 보죠. 누를 게 없어요. 포스터가 있지도 않고. 누구랑 대화를 할까? 나왔어. 계속 여기에 있느라 지루했지? 어? 아이일까요? 인형일까요? 할 일이 조금 있어서 챙겨줄 시간이 없었어. 후지모토 부인은 친절하시던걸. 돈은 못 받았지만. 차마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못 꺼내겠더라고. 부인이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냥 몰래 빠져나왔어. 너도 알잖아? 후지모토 부인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쨌든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네가 계속 여기 있어줘서 너무 좋아. 가끔씩 너무 외롭거든. 아, 또 늦게 일어날라. 자기 전에 나비부터 정리해야지.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세상의 나비들은 전부 저마다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바라만 봐도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는 느낌이랄까. 이 세상은 나만의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안전한 기분이 든다. 핀셋으로 찝어서 놓고 찝어서 놓고 찝어서 놓고. 이게 아니잖아. 은근 모양이 비슷하군요. 실루엣이 쉽지 않네요. 나머지 하나는 소리가 되게 좋네요. 한 마리 어디 있지? 이 자리의 주인은 이미 일주일 전에 주문해 놓았다. 아주 멀리에서 오는 친구다. 내일 바로 가게에 들러 확인해봐야겠어. 벌써 물건이 들어왔을지도 몰라. 아, 피곤해. 이제 슬슬 잠이나 자러 가자. 아니, 일러만 보면은 거의 이제 막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뇌수막염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저게 피곤하단 사람의 얼굴이야? 또 잠을 설친 어느 밤. 나를 응시하고 있었던 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들이었다. 둘째 날. 선택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일단 해봅시다. 그렇게 나를 불면증에서 구해준 것은 누군가로부터 온 전화벨 소리였다. 가게의 단골 손님인 사토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목소린 떨리고 있었다. 한두 마디나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했다. 빨리 찾아가 봐야 해. 나가. 사토 할머니네 댁엔 이미 여러 번 가봤다. 이 마을의 가장 서쪽에 살고 계신다. 빨리 가야 된다며! 주머니에 손 넣고 터벅터벅 걷는 꼬라지 벗어! 제작진이 뛰는 모션을 안 만들어줬다고?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래. 얘인가봐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와줬구만, 자네. 이게 최대한 빨리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 정말이지. 너무 끔찍했지, 뭔가. 인형은 어디 있죠?
따라오게나. 떨어진 그대로 누웠어.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소녀 탓이야. 이 할미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 그렇군요. 요즘 어린애들은 참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모른다니까요. 해봐요. 지금 내가 어린애로 보여요? 아, 미안합니다. 물론 제가 가끔 칠칠맞게 굴긴 하지만 저도 인형이 부서져서 슬픈 건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 내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인형은 장난감하고는 달라서 망가지기 쉬운 편이죠. 예, 뭐 인형 고치는 분이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손을 가지셨다고 할머니께서 그러시던데요.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감쪽같이 고쳐주셔야 해요. 진짜 재수없네. 그러게,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죠. 예. 인형을 담을 만한 상자가 있나요? 인형이 워낙 크게 망가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굴만 깨졌는데? 끝나면 연락드리죠. 그래, 고맙네, 고마워. 그럼 나중에 봐요. 나 왜 그러냐고요? 아, 지금 선택지 초반부터 망해서 그냥 다 이상한 걸로 다 하려고요. 바깥으로 나오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진다. 잠시 서있다 보면 가라앉겠지? 그나저나 인형이 생각보다 묵직한걸. 작은 어린애 정도는 되겠어. 2회차도 한번 해봅시다. 노멀한 예의있는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포게임이에요. 되게 막 엄청 무서운 공포게임은 아니고 좀 은은한?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오! 오! 눈동자! 개무서움.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냐, 닌겐. 약간 이런 느낌. 눈매 매서운 거 보소. 이건 뭐야? 이거 이상한데? 하나가 색깔도 완전 다르고 한 조각이 남는데요? 아, 그래, 훨씬 낫군. 이제 접착제로 붙이자. 야, 이 정도로 손상됐으면은 붙이지 말고 그냥 새로 만들어. 다 됐다, 이제 내일까지 잘 말리기만 하면 돼. 어? 한 조각이 남잖아. 참 이상하군.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말고 챙겨두자. 인벤토리가 있었네? 하, 그래도 오늘은 겨우 일찍 끝낼 수 있었군. 목욕탕 갈 시간은 되겠어. 만드는 게 엄청 힘들지 않나요? 그거... 또 그렇긴 하죠. 만드는 건 힘든데 붙인다고 이제 예전에 멀쩡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어이, 주인장! 아, 목욕하시려고요? 예, 목욕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요. 운이 좋으시군요. 오늘 마침 손님이 없었거든요. 사실 문 닫으려던 참이었지만 중얼중얼 귀찮게 살아왔네. 아, 역시 일하고 일 끝나고 하는 뜨거운 목욕이란. 아, 당신이군요. 예, 안녕하세요. 이 마을엔 처음인가요? 아침엔 불쑥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이 마을엔 처음인가요? 예,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원래는 도시에서 일하죠. 그런데 저... 당황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만... 예?
그쪽 저를 못 알아보는 건가요? 그게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요. 되게 찔린다.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여기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거 기억 안 나요? 물론 같은 교실을 쓴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쪽보다 두 학년 아래였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런 당신 때문에 저는 좀 짜증났었었는데 어느 날... 어? 그게 당신이었다고요? 알아요 그때? 당신 진짜 무서웠어요! 하하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조금은 변했을지도. 어쨌든 다시 보니 기쁘군요. 예, 더 일찍 돌아오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예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사토 할머니가 무척이나 기뻐하시겠네요. 아, 그나저나 문 닫기 전에 빨리 목욕하러 가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내일 내 가게로 오세요. 왜 이런 각도로 얘기해요? 불륜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인형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주 천천히 말이야. 내 인형들을 보여주고 싶군요. 뭐가 더 쓸데없는 선택지 같냐? 내 인형들을 보여주고 싶군요. 집에 초대하려고 그냥 이상한 핑계 대는 거 아니죠? 어차피 가긴 할 거지만, 하하. 벌써 넘어왔어? 나 이 진짜 이상한 선택지만 골랐는데 넘어오네 이걸. 내일 봐요. 근데 이게 선택지가 있지만 뭐가 따로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엔딩 하나인 것 같은데. 예, 내일 만나요. 잠깐만요. 돈은 내고 가셔야지. 다리실에 물건을 두고 가셨던데요. 어? 그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인형의 코잖아. 하지만 당신이 오늘 유일한 손님인걸요. 게다가 이거 도자기 인형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빨리 받아요. 아니 그냥 버려요? 개무서운데? 목욕을 하고 나니 허기짐이 몰려온다. 방송을 하고 있으니 허기짐이 몰려온다. 부인장! 어섭쇼!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군요. 예,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좀 봤거든요. 사토 할머니 댁손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이 마을에 소문 오가는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 얘기만 하던걸요. 아...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늘 먹던 걸로? 예, 맞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저게 제일 비싼 건가 봐. 제일 많이 남는 건가? 왜 아까부터 자꾸 이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방이 시뻘개요? 미안, 내가 또 늦었지? 일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말이야. 인형이 깨졌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 아직도 인형을 조심히 다루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슬퍼. 아, 그리고 사토 할머니 생각나? 그분 손녀가 이 마을에 왔어. 어찌나 많이 변했던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알아볼 수 있었더라니까. 그래도 성격은 여전한 것 같았어. 너도 아마 그 애를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렇지? 하... 그래, 고마워. 잘 받아들여주는구나. 사실 네가 질투할까봐 걱정했거든. 야, 진짜 미친 사람 같아. 어쨌든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 원래 도시에 살고 있다니까 금방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여자애가 여기에 더 있었으면 해. 여기 네 모습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뭐지, 왜 다시 작아지고 있죠?
3일차. 저 계세요? 내가 계세다 마. 아,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미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어? 저도 같은데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악몽을 꾸나 보죠? 악몽까지는 아니고 벽이 빨갛고 어두운 방이 나오는 꿈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전부예요. 전 잠에서 깰 때까지 그 어두운 방에 홀로 서 있는 것 뿐이죠. 생전 처음 꾸는 꿈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 너도? 나도! 야 나도! 별 의미 없는 꿈일 테니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요. 가끔은 꿈이 자신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는 법이죠. 일단 망한 선택지로 계속 가야죠. 와, 당신도 그 꿈 아시는구나. 아, 그래요. 사람은 모두 어두운 면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요. 그나저나, 뭐야, 못 읽었어. 당신 아버지께서 운영하실 적이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 일이었겠군요. 아니, 이게 뭔가 선택지를 누르면 선택지에 따른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계속 리액션이 나오니까 이 회차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자, 이것 좀 보실래요? 일단 얼굴을 전부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다행히 조각들은 전부 다 있더군요. 이제 금간 부분을 메꾸고 튀어나온 접착제를 갈아낸 다음 금갔던 부분이 티가 안 나도록 도색을 새로 할 거예요. 오, 신기. 아주 섬세한 작업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아이는 곧 멀쩡하게 다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하, 마치 인형이 살아있다는 듯이 말하시네요. 왜요? 제 말이 이상해요? 아니요, 나는 그냥 당신이 조금 걱정될 뿐이에요. 아시잖아요? 인형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형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하지만 사람은 종종 잔인하게 행동하죠.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도시에 지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직장 동료의 상사에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고 싶은 기분도 들고. 도시에 살면 희생할 게 많은 법이죠.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기쁘군요.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선택지 진짜 무난무난하다. 둘 다 거의 같은 뜻이잖아. 돌아와서 기쁘다고 하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아래 거 눌렀어도 똑같은 말 할 거야, 얘.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우린 그저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뿐인걸요. 아, 제가 말이 너무 많았었죠? 일할 수 있게 비켜드릴게요. 배웅해줄게요. 솔직히 완성된 인형을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떠날지도 모르거든요. 아니, 그렇게 빨리요? 이해해요. 이 마을에 미래 따윈 없으니까. 저는 그냥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봐! 반응이 이상해! 밍숭맹숭하다니까? 보통 이런 이상한 선택지를 고르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에 거를 선택하든 아래 거를 선택하든 비슷할 것 같은 대답을 해, 얘가.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거 2회차 안 해도 되겠다. 이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 신사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그곳은 아주 조용하거든요. 저도 집중하고 싶을 때면 종종 그곳에 가죠. 예,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더 이상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갈게요. 잘 가요. 아, 근데 거기 집 방향 아닌데. 어? 문 방향 맞았네. 왜 다시 왔어? 저기 오늘 밤에 저랑 만날래요? 나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던 참이었는데. 그래요? 그럼 진작에 물어봤어야죠.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내가 말을 그따구로 했는데 나한테 관심이 생겼다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건가?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미안한데 선택지 계속 이상한 거 눌렀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놀랍거든요? 그럼 우리 라면 먹을래요? 역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는데. 어머 어머, 그거 좋죠. 저녁 6시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그때 봐요. 네, 그럼 일 열심히 하세요. 이응 데리고 오기만 해봐요. 꼭 우리 둘이서만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하죠. 그럼 이따가 봐요. 인형 가져오갈 거 어떻게 알았지? 역시 여자의 촉이란 무섭군. 좋아, 접착제가 전부 다 마른 것 같군. 이제 사포로 갈아낼 수 있겠어. 부지런히만 하면 오늘 안에 인형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걸? 벌집 돼지 껍데기잖아! 이걸 이렇게 차닥차닥 발라주면 되는 건가? 돼지 껍데기 먹고 싶다. 매콤한 돼지 껍데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인형에만 신경 쓰지 말고 수염 좀 깎고 이발도 좀 하고 풀림처럼 나갔다 간 차 인터뷰. 뭐라 너? 나 지금 수염 하나도 없거든? 아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흰색 안료를 더 칠해주기만 하면. 자기 동족 껍데기를 드신다니 정말 잔인하군요. 뭔 소리야, 저걸로 인형 얼굴 문댄 건데 내가 저걸 왜 먹어? 아 맞아, 젠장알. 흰색 안료가 다 떨어졌었지. 사는 걸 미루다가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니까. 멍청한 녀석. 하, 어쩔 수 없군. 지금 바로 가게로 가서 흰색 안료가 있는지 알아보는 수밖에. 여기 있는 모든 건물 한 번씩은 다 들러야 되네. 아, 내가 아까 먹고 싶다고 했지? 미안. 주인을 부른다. 예,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저 급하게 일을 마쳐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흰색 안료 남은 거 있나요? 늘 쓰시던 대로 가루 안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어디 보자. 운 좋으신걸요? 마침 딱 하나 남아있네요. 그런데 좀 오래된 물건이에요. 습기가 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거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이만! 설명충 이름이 뭐였지? 다른 건 안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이죠? 며칠 동안 닭다리에 놓고선 잊어버리신 거예요? 당신이 찾는 소포 말이에요, 소포.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 세상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가서 열어봐야겠군요. 아, 스피드웨건. 맞다, 맞다. 기억이 안 났어. 혹시 아저씨도 이게 뭔지 보고 싶으세요? 그다죠. 전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문 닫을 시간이라고요. 나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니놈 자식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잖아! 예? 하지만 문 닫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아니요, 늦었습니다. 빨리 가시라고요. 지금이 오전 시간 아닌가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하, 하루 종일 잠이나 자는 걸 보면 일이 그렇게 바쁘진 않은 모양이로군요. 2000엔입니다. 여기요, 미안합니다. 맙소사. 정말 오후가 훌쩍 지났잖아. 그녀랑 만나서 저녁 먹기로 약속했는데. 젠장 젠장 젠장. 어떡해. 집으로 가, 음식점으로 가. 왜 안 들어가지잖아. 음식점으로 가면 되네. 게이드. 여기 불이 들어가 있군요. 망할. 역시 없어. 누구요? 아, 그 젊은 처자요? 아까 전에 기다리다 나갔는데 조금 화가 난 표정 같던걸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썽이나 부리는 거야? 진정하세요 손님. 그냥 장난 좀 쳐봤어요. 늘 그렇듯이 당신이 첫 번째 손님이에요. 에? 정색. 그렇게 째려보지 마요. 장난이었다니까요.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먼저 왔어. 아 미안해요. 제가 좀 늦었죠? 산책을 하다가 그만 깜빡했어요. 어, 화난 거 아니죠? 표정이 이상한데? 저도 늦었거든요. 아, 정말요?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요? 내가 기다리면 그만인데. 하하, 그나저나 오늘 뭘 축하해볼까요? 글쎄요, 당신이 한번 말해볼래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축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군요. 먹을 건 정했어요? 당신이 여기 단골이니까 직접 골라줘요. 여기요, 주방장 특선 라면 두 개 주세요. 아, 뭐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뭔데요? 오늘 받아왔어요. 한번 열어봐요. 왜 이렇게 계속 자랑할라 그래? 이게 뭔데? 아, 그 나비. 비싼 나비구나. 아, 나비네요?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잠든 것뿐이에요. 나비를 수집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잠든 거라고? 그거를 산채로 박제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나비를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액자에 핀으로 고정시켜 놓아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굳이 살아있는 나비를 주문한 거예요? 바로 죽이는 건 아니에요. 작은 장에 넣어서 날개를 충분히 펼 수 있게 해주죠. 그렇게 나비와 친해져야 나중에 함께 한순간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엄청 잔인한데? 이 나비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예쁜 친구예요. 그리고 이 나비를 보면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완전 선수네. 나 깜짝 놀랬다, 대사 읽다가. 그건 멋지네요. 마음에 든다니 기쁘군요. 왜요? 이상한 거 같나요? 예,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말아요. 하지만 그 나비와 인형을 생각하자면 당신이 마치 공포 영화 속의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 그런 영화라면 질색인걸요. 캐릭터 본인이 나오는 영화의 장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알겠어요. 그럼 치워두죠 뭐. 분위기가 묘한데.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커플 손님들. 아, 맛있겠네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 나 라면 끓여올래. 미치겠다. 할머니한테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건 들었어요. 여자애가 실종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하기 싫은데. 아니야, 아니야, 난 듣고 싶어. 좀 물어보자. 전 그냥 그 사건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그런 일은 도시에서나 일어날 법하지 여긴 안전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마 단순한 가출일 겁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조심히 하는 건 같죠.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런 소리 마세요. 저도 그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는걸요. 얼마나요? 아, 계속 이상한 질문으로 괴롭혔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말해주질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 마을 전체가 그 사건으로 고통스러워했죠. 있잖아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통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갑자기 본인 얘기를 한다고? 어떤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조사해보니 그곳의 이웃 사람들 전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여학생을 돕지 않았어요. 참 끔찍하네.
하지만 그럼 여기는요? 어떻게 이런 작은 마을에서 사람이 실종될 수가 있죠? 저는 마을에 분명히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갑자기 두통이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녀에게 말하면 모든 걸 설명해준다면 이해해줄지도 몰라. 혹시 그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형으로 만든 거야 얘가? 그래 맞아,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저 괜찮아요? 그새 자리를 바꿨네요.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혹시 소식 들었나? 애가 사라진지도 벌써 일주일째로군요.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괴물 말고는 없어. 아유, 그렇게 복잡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탕에 사람이 없던데 같이 들어갈래요? 망할 놈은 분명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이 할미가 장담해. 제발, 제발 누가 날 좀 도와줘. 더 이상은 닥쳐, 닥치라고. 사람들은 절대로 날 이해 못할 거야. 그렇지? 하지만 그녀라면, 그녀라면 날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밤에 무슨 소리지? 누가 찾아오기라도 한 건가? 뭐야, 언제 집으로 왔어? 웬 나비? 저건 나비인가? 하지만 이런 한겨울에 어떻게... 어?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꽤 초반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내가 내려간 적이 없었네. 잠깐만, 여긴 그럼 뭐예요? 잠깐만, 여기 좀 내려가보자. 여기서부터는 허허벌 판일 뿐이다. 아, 그냥 길이 끊겨있군. 허허벌판이 왜 허허벌판이게요? 벌판을 봤을 때 허허 웃음소리밖에 안 나와서 허허벌판. 죄송합니다. 미소로 짓는 지정보살을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든다.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니 보살의 발등 위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 주둥이다. 플레임 주둥이. 아유, 이 주둥이 진짜. 이건 도자기 조각인데 도자기 인형 입부분인가? 조각을 귀에 가져다 대자 조각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두려워 말고 날 믿어. 잠시 동안이었지만 외로움이 조금은 가신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마지막 날. 그렇게 나는 끔찍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젠장아, 어제 일이 가물가물해. 도대체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던 거지?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짓은 저지르지 않았길. 뭐야, 문이 열려있잖아. 도,
그러면서 내가 문을 닫지 않았던가? 아니면 누가 들어왔었던 건 아니겠지?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아마 문 잠그는 걸 잊었나 보군. 망할. 더욱더 조심해야 해. 얘가 범인이 맞나 보네. 안녕 친구. 이제 거기가 네 집이야. 분명 너도 내 새 집이 마음에 들 거야. 아, 그나저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마침 흰색 알료도 구해왔으니. 어떻게 집이 마음에 들어? 지구가 얘 집이었는데 이 좁은 새장 같은 새장 같지도 않은 곳에 갇혀가지고. 아유. 너도 화장이 하고 싶지? 그래, 분칠을 하면 흉터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거야. 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인벤토리를 열어야 되나? 아! 붓에 남은 알료가 없어. 이 짓을 계속 반복하라고요? 이런 이지스강? 후, 좋아. 뭐 이런 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했잖아, 우리. 이거 다 하는 게 먼저일까? 내가 복장이 터져서 뒤지는 게 먼저일까? 정말 흥미진진하군. 다 했다. 좋아. 엄청 깨끗해졌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터치. 볼 터치만. 아, 완벽해. 자, 이제 네 주인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이제 나가면 되나요? 근데요, 약간 지금 이상한 점이 뭐냐면 포스터를 하나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어디? 어? 왜 포스터가 여기 있어? 어? 이건 뭐지? 새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이 포스터가 왜 여기에 붙어있는 거야? 정말 누군가가 여기 들어오기라도 한 건가? 망할. 도대체 누가 감히 내 가게. 망할 지새끼. 몰래 숨어들어선 이딴 짓이나 하다니.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고약한 장난이로만. 이건 내다 버려야겠어. 어, 야 진짜 무서워. 어? 포스터 뒤에 뭔가 있잖아. 지켜보고 있다. 또 인형 조각이야. 이번엔 눈이로군. 재수없겠으리. 마치 모든 걸 알고선 나를 꿰뚫어보는 것만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전부 다 괜찮을 거야. 그냥 장난일 뿐이야. 그리고 이건 잘 챙겨놔야지. 아주 고약한 장난일 뿐이야. 그걸 왜 인벤토리에 집어넣냐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요? 아, 이제 갖다 줘야지. 할머니 집으로 갑시다. 실례합니다. 청년이로구만. 어떻게 잘 지냈는가? 예, 제가 누구를 데려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디 보자. 아, 정말 대단해. 마치 새 것 같구만. 흠집 하나 보이지 않아. 매년 실력이 느는 것 같구만 자네. 정말 대단해. 고맙습니다. 가격은 257만원입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그럼 손녀분 데려와, 손녀분! 손녀분 어딨어? 손녀분에게도 인형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 지금은 잠깐 바깥에 나갔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나봐. 뭐 내가 여기에서 지내보라고는 해봤는데 자네도 그의 성격 알잖나. 마치 노새처럼 고집불통이라니까. 왜? 여기 없어서 실망했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자네가 왔었다고 전해주겠네. 고맙습니다. 아싸, 돈 안 냈다, 게이든. 오, 진짜 그런 소리라네? 힝, 어쩔 수 없구만. 다시 오겠지, 뭐. 일단 바깥으로 나오니 어딘가 걷고 싶어졌다. 신사 쪽으로 가다보면 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다시 들어가서 돈 받아오라고? 안 들어가질걸? 이 사람은 돈도 안 받고 뭘로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돈 받은 거 한 번도 없는데. 아무도 없잖아. 뭐 예상했지만. 그러면 돌아가자. 응? 이게 뭐지? 다른 쪽 눈이겠지 뭐. 이게 왜 여기에 파묻혀 있는 거지? 잘 챙겨놔야지. 마치 누군가가 날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난 뒤를 돌아봤지만 나는 혼자다. 집으로 돌아가야겠군. 그러게요. 이거 1인칭으로 했으면은 진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아,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봐. 선택지에 따른 결과가 둘 다 똑같다는 게 좀 문제기는 한데 이야기 전개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떡밥들도 술술 잘 풀고 있고 나중에 회수 딱 하면은 재밌겠다. 저 어제 일은 미안했어요.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왜 내 집에 네가 있어요? 아니 별것도 아닌걸요. 그래서 결정은 했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여길 떴을 거예요. 와, 이성 사귀기 정말 쉽네요. 어떻게 마음이 이게 끌렸냐고. 난 좀 연애 노하우 좀 알려줘라 주인공아. 하지만 여기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군요. 여기 남길 바랬는데.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법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뭔가를 하다만 기분이에요. 이해해요. 전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내성적이기구는군요. 가끔씩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줄도 알아야죠. 할 말은 더 이상 없겠죠? 그럼 전 이만. 잠시만요! 그렇지, 불렀지. 자, 이제 썰을 풀 때다. 떠나기 전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인형을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야, 이건 진짜 중요한 선택지인 것 같은데? 인형 보여줄까? 일단 나비부터? 오케이, 일단 나비부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이런 낡은 집에서 쭉 혼자 살만해요. 아, 뭘 선택하든 똑같은 말 할 거야, 얘는! 정말 잠깐이면 돼요. 아니요, 실례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아씨, 뭐야, 나 진짜 중요한 선택지인 줄 알았더니. 뭐야, 브금이 이상해. 당신도 남들하고 똑같군요. 늘 도망치기만 할 뿐이죠. 당신은 제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걸요. 그러면 정말 잠깐만이에요. 그것만 보고 전 바로 갈 거예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이곳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당신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저 여기 여기서 나갈래요. 아니요, 아니요. 이리 와서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장담해요. 여기 있네. 자, 누가 왔는지 봐. 바로 내 친구야. 인사해. 어머! 내 눈에만 저렇게 정상적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 눈에 저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미라처럼?
미쳤어. 남자가 미쳤다고. 맙소사 사라진 그 아이. 무서워할 것 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가까이 오지 마.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고. 도대체 왜 도망치려는 거죠? 어차피 바깥엔 아무것도 없어요. 늘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나요? 상상해봐요. 우리는 다 같이 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제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제발. 그렇군. 전등을 끄면 배드엔딩이고 나가게 해주면 배드엔딩이겠네. 와, 뭐라든 둘 다 배드엔딩이나. 나가게 해주자. 그래도 여자는 살아야지. 전등을 왜 꺼? 개무섭게. 저 여자가 이곳에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다 저 여자애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저 여자애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까? 아니,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갑자기 나비가 날아다닌다고? 이 사람 약을 거하게 빨았구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이야,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고요함 속에서 날개짓하는 나비를 생각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 속에 묻혀있다. 하지만 이제 곧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창가에 그림자 하나 둘 모일 것이다.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엔딩 B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오, 확실히 선택지가 영향이 있기는 하네요. 위 네 가지 과제를 달성해야 추가 콘텐츠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B 받고 A 봐야 되고 C 봐야 되고. 엔딩을 보기 위한 조건은 총 4개가 있군요. 나비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어린 시절의 친구를 구했다. 불을 껐으면은 죽였겠네? 선택지가 거의 대부분 다 의미 없는 거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중요했던 것들이 좀 끼어 있었네요. 본 게임의 그래픽은 ECV 버르도에서 3일간 진행된 워크샵 기간 동안 학생들의 연필과 수채 물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분들 작품이었군요. 훌륭합니다. 저번에 유레이 스테이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제작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 시작할 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건네는 말은 이후의 상황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녀는 과연 마을을 떠날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이곳에 좀 더 머무를까요? 셋째 날부터 게임을 시작해도 그녀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면 최종 선택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셋째 날부터 이게 선택지가 갈리는구나. 다음날 게임을 멈추고 떠나도 됩니다. 메뉴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이브가 돼요? 정말 갓겜이로군. 일단 불러옵시다.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아, 일단 불 끄는 루트로 가볼까? 그러면? 이거 봐, 똑같은 대사에 똑같은 대사. 우와, 대사 똑같애.
멘트가 다른 것도 선택지 직후에 나오는 그 대사만 조금 다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지금 2회차에서 빠르게 이렇게 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할머니 대사가 좀 바뀌었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인형을 건네주고,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저기 신사로 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역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역으로 가봅시다. 어느 선택지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택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떠나는 건가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곳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떠나는 선택지. 정말 도시 생활이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은 이곳에 있어야만 해요. 정말 도시 생활이 낫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저도 몰라요. 그건 두고 봐야겠죠. 당신은 할머니를 생각해요. 이 마을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계속 붙잡을 만한 생각하지 말고 보내려는 선택지로 선택을 해볼게요. 글쎄요, 그건 별로 좋은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 존중해주세요. 오, 둘 사이에 거리가 확실히 느껴지는군. 제발 시간을 두고도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곳을 떠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 있으라고 부탁할수록 제 눈에는 더욱 명확해질 뿐이에요. 이 마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무래도 좋은 기억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겨놓았어야 했나봐요. 저는 그냥 그때의 기억을 붙잡고선 아슬아슬하게 일하면서 살아갈래요. 도시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모르겠어요. 차라리 도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오, 헐! 얘도 검은 실루엣으로 바뀌었어.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도 여길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여긴 내 고향인데. 말투. 그럼 저는요? 잘 가요. 루트가 확실히 바뀌었죠? 결국 떠났구나? 어? 말...을 거네 얘가? 어차피 결국 도망치는 건 마찬가지인걸. 나도 알아. 너무 슬퍼하지마. 여기 내가 있잖아? 난 절대로 널 떠나지 않아. 환각이겠죠, 물론 이것도. 환청. 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비를 완성할 수 있게 됐네요? 파란 나비에 핀을 꽂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스스로 심장에 칼을 꽂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도르시시로 향하는 기차가 눈에 아른거린다. 마음속에 눈이 내린다. 눈은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아래에 깔린 모든 것을 덮는다. 그리고 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어두운 작업실에서 웅크린 채 나는 기다린다. 어쩌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엔딩 A군요, 이게. 친구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로 했으며 어린 시절에 친구를 구했고 나비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엔딩 A가 열렸고요. 이제 엔딩 C를 완료해야 될 차례군요. 아마 B처럼 똑같이 플레이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불을 끄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C루트 나올 것 같은데? 엔딩 B 또는 C 최종 선택. 오! 가자. 갓겜이다. 스킨만 있으면 정말 완벽한데. 이 선택지는 뭘 선택하든 똑같아요. 자, 들어갈까요? 구라예요. 여기는 저만의 시크릿 방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뭐라고요? 보고 싶다고요? 싫은데요. 빨리 들어가자. 자, 이 선택지까지 돌아왔습니다. 전등을 꺼보죠. 어? 얘는 모든 사람이 다 인형으로 보이나봐. 얼굴을 쳐서 지금 아마 피투성일텐데 얘 눈에는 그냥 인형이 깨진 것처럼 보이나보지. 와!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게 정확하게 맞았네? 어? 나 조각 어디에 쓰는지 알았어. 알았어가 아니라 알 것 같아. 불 끄고 나서 애를 죽이고 얼굴을 이걸로 덮는 거야. 그럴듯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던 유리 파편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네. 인형 파편을. 용서해요. 당신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요.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으니. 어, 어디가 맞니? 저 공허함. 도저히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야. 내가 당신을 치유해줄게요. 이리 오렴. 아, 헐, 인형 안에다가 나비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봉이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진짜 사이코패스다, 얘. 진짜 무섭다. 당신도 나비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군요. 약간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도 날 이해하죠? 이제 우리 셋은 가족이에요. 그거 알아요? 우린 분명 아주아주 행복할 거예요. 죽은 상태로 저렇게 세워놓는 거야? 와, 진짜 소름이다! 그렇게 나는 방을 떠나면서 문을 닫았다. 이제 곧 사람들은 날 의심할 것이다. 쉴 새 없이 질문을 해대겠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수색대를 만들어서 숲을 뒤져보겠습니다. 가게 안에 실종 포스터를 붙여놓아도 될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추가 콘텐츠 잠금 과제 전부 다 달성했고? 추가 콘텐츠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야, 근데 전등을 끄는 걸 마지막에 본 거 정말 다행이다. 그 후로. 순서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 할머니, 집에 계세요? 아, 아가, 정말 우리 아가 맞니? 왜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가 더 까매요, 지금. 세상에, 우리 손녀, 이 할미가 많이 걱정했단다. 도대체 어딜 갔었던 게야?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잖니.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예, 손녀분이 할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더군요. 우리 그이가 왜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다녔는지 이젠 알 것 같아요. 자넨 도대체 여기에서 뭐하는 겐가? 다른 건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생각이 있어요?
할머니도 죽이는 거야? 어머, 왜라고 꺼졌어 게임이. 저게 추가 컨텐츠야? 그러게, 뒷이야기 같은 게 이제 추가 컨텐츠로 나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된 더 돌샵 인형 가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군요. 여운이 좀 오래가네요. 재밌었어요. 모든 엔딩들이 다 흥미로웠고 선택지가 오히려 중간에 잡다한 것들이 많아서 이게 진짜 뭐라고 하지? 갈림길 갈림길이 아니라 분기점! 어느 게 진짜 선택지가 분기점인지 그거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꽤 재밌었고 흥미로운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되게 재밌었어요. 돌샵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녹화 종료.